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매일 독수리에게 쪼이고도 간이 다시 자라나는 형벌을 겪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간의 재생력은 여러 장기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년은 간질환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간이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 때문입니다. 특히 암모니아 제거를 담당하죠.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간 산물로 본의 아니게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강알칼리성으로 신체에 유해한데요. 간은 서둘러 암모니아를 독성이 덜한 요소로 전환한 뒤 신장에 보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알코올이나 암모니아 등의 물질을 분해하고 전환하는 일을 하는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간질환이 8위에 해당했습니다. 폐질환 등이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두드러지는 것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령대를 중년으로 특정하면 다르게 읽힙니다. 30대에서 50대 중년의 경우 간질환이 사망 원인 3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둘 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길이 25cm에 무게 1.2kg에 이르는 상당히 큰 장기인 간은 무척 할 일이 많은데요. 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젊은 시절에 비해 그 부피가 20%에서 40%까지 감소합니다. 노화에 따라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간의 기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화로 간세포 수가 줄어도 남은 간세포의 기능이 여전히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겁니다. 참 다행인 일이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다고 간을 자신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롭겠죠.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